아이폰 갤럭시 달 사진 비교. 근데 갤럭시는 요즘 근데 너무 이 백배줌 원툴 같이 다른 어떤 성능 자체도 굉장히 좋긴 한데 너무 그거 원툴 마냥 그걸로만 이렇게 좀 뭔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아이폰, 갤럭시 달 사진 비교. 이것도 좀 논란이 있다. 이달 표면에 쭈글쭈글한 요런 것들이 이제 크레이터라 그러는 건가 봐. 근데 없는 크레이터를 합성으로 추가하는 거라는데? 맞아? AI 합성 기술로 달이 선명한 것처럼 찍히는 게 팩트다. 근데 이런 걸다 제껴도 아이폰보다는 달 사진이 잘 찍히는 게 맞다. 합성 아니라고 하는데? 합성 아니래. 갤럭시 S21 달 사진 딥페이크 논란. 삼성전자는 합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래요. 근데 하나 좀 나는 의문인 게 달을 꼭 찍어야 하나? 카메라 성능 테스트 하려고 내 카메라의 성능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달을 찍는 건가? 굳이 달을 찍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 모르겠는데 반골 기질 있는 건가? 달을 왜 찍지? 그냥 우리가 평소 찍는 거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좀뭐 좋은 풍경 그리고 뭐내 얼굴 여러 가지를 찍잖아. 내 주변 사람들, 사물 이런 거지. 저도 제 폴드로 찍은 거는 내가 사진을 잘 찍는 건가? 죄다 바이크 사진밖에 없긴 해요. 네. 완전 그냥 거진 다 바이크 사진들 위주인데. 내 스스로 내가 찍었지만 참잘 찍었다 싶은 것들. 잘 찍지 않았어요?
맞아, 전화는 하늘이 다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만졌어. 그냥 원본으로 찍은 거야. 테슬라를 카피한 중국. 요즘 중국차 수준이라는데. 오우. 오. 야. 쩐다. 야, 완전 테슬라 그 잡채인데? 많이 따라왔네. 중국 기술은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중국 기술은 좀 대단한 면모가 있어. 걸스데이 소진, 소진 이모라고 많이 했었죠. 예. 결혼한다고 하네요. 임신한 거 아니야? 그러네. 포즈가 좀 뭔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 보니까 임신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뭐 근데 그게 뭐 흠이야? 애가 생겨갖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웃긴 거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네. 와이프 이거 얼음 하나만 더 갖다 줘. 상관없어. 배우랑 결혼한다네. 완전히 얼어버렸어. 페미 논란 있었다. 근데 아, 근데 내가 페미를 옹호할 건 아닌데 뭐 걸그룹 중에서 아니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발언은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하는 게 맞겠어. 공부하다 심심해진 누나. 야, 공부를 하는데 야, 근데 아프리카에 아직도 공부 방송이 있어? 스터디라고 치면 되냐? 스터디? 공부? 스터디. 없는데? 공부 없는디요? 아침에 많지 않을까요? 아, 보통은 아침에 한다 공부를? 3시라서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가 보네. 공부하기 좋은 시간이 있나 따로?
공부해봤어야 알지. 나 공부해본 적이 없는데. 나사에서 공개한 진짜 화성 사진이라고. 진짜 약간 지구 같다. 와, 완전 고화질이네. 근데 화성에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죠. 예? 공기도 없고. 근데 어떻게 화성 가서 살겠다는 거야? 인간이? 조금 있어요, 공기. 공기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 가능하다고? 우주복 벗을 수 있어? 죽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 중력도 있고 공기도 있어서. 근데 농도가 좀 낮다. 공기 농도가. 지구보다 적어서 그렇지 산소는 있다. 근데 우주복 입어야 되지 않아? 그죠? 예. 네. 아, 화성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우주복 벗어버리면은 사람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뭔가 평화로워 보이긴 하네. 화성의 평균 온도가 영하 23도라고? 존나 춥네. 우리는 화성 갈 일 없을 듯. 한소희 배우님 근황. 이분은 뭐 문신도 하고 담배도 피시고 피어싱도 하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가감 없이 보여주는데 여자 팬들도 되게 많죠. 좀 뭔가 신비한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약간 송혜교 같은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고 얼굴이 오묘한 그런 매력이 있더라. 연기도 잘하시죠? 트와이스 모모구나. 모모는 광대가 좀 많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외모인데 헤어스타일로 그걸 좀 많이 커버하고 화장도 좀 바뀌고 살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그런지 선이 확실히 더 명확해진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외국인 같다. 좀 시크해 보이네.
18살 가출 청소년의 현실. 임신했구나. 그 가출팸 알게 된 애들한테 강간당해서. 박하영 그 잡채네. 부모한테는 이미 인형 끊자라는 통보를 받았고. 가출팸은 어떤 느낌일까? 서열화돼 있을라나? 박하영이 딱 그거지 뭐. 실체. 부모랑 사이 존나 안 좋고 애들. SNL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이미지 타격 입은 기업. 우리나라 이커머스 3대장이라고 한다면 쿠팡, 네이버, 쓱. 그래서 네쿠쓱이라고 한다. 요 세 곳 든든하다. 근데 쓱은 내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쿠팡과 네이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얼마 전에 보니까 네이버페이가 되게 뭐 편리해졌다던데? 그 네이버페이로 이제 그 뭐 삼성페이 마냥 결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던데? 네이버페이가? 맞지? 포인트도 개꿀이고 계산은 네이버페이로 할 수 있고. 쿠팡이랑 네이버는 명실상부 올라운더고 쓱닷컴은 백화점 이마트 브랜드를 이용해서 명품 식당에서 명품이랑 식품에서 강세를 보인다. 이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점이 있다. 바로 패션 업계다. 무신사. 무신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젊은 남성이라면 10대 20대라면 무신사에서 옷 한 벌 안 사 입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의 파급력이라고 하더라고 무신사가. 근데 나는 없음. 예, 모르겠어. 전 뚱뚱해지고 나서. 아니 뚱뚱하기 전에도 난 사실 뭐 크게 뭐 패션에 관심이 없었어 갖고 그냥 나는 이제 명동의류 같은 데 가서 만 원짜리 만 오천 원짜리 그냥 티셔츠 주워차 입고 그런 게 일상화가 돼 있고 엄마가 사준 옷들 그리고 이제 쿠팡에서 사 입는 옷들. 네. 편한 걸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꾸미는 것보다는. 근데 이게 자랑이 절대 아님. 검소해서 좋구만 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너무 실리주의인 거고 사람은 자기를 좀 꾸밀 줄도 알고 그래야 돼. 진짜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공감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야. 남자라면 그래도 쿠팡 저 뭐야 무신사 같은 데서 옷 한번 사 입어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무신사라는 사이트 자체를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패션에 관심이 없는 거야. 무신사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굳이? 됐어요. 패션에 대한 어떤 그게 전혀 없어요 저는. 저는 얼마나 그 패션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이냐면 내가 진짜 연예인들 옷 입은 거 보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잖아요. 난 그 중에서 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영감을 줬던 그 패션이 이거야. 챔피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뭔 챔피언이야. 이거야 이거. 현빈 공항 패션.
이게 나에게 큰 어떤 진짜 멋있다라고 느꼈던 게 이거야. 현빈 공항 패션. 이게 몇 년도야? 이거 언젠지 한번 알아봐 볼래? 이때가 제일 멋있었다고 난,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옷 입으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이걸 따라서 입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 어떤 패션을 하고 딱 나왔는데, 와,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던 게. 저게 2018년이야. 2018년에 멈춰있어. 5년 전이야, 5년 전. 폐한 얼 같은데요. 저거 약간 좀 미스크가 큰 패션인가요? 그쵸? 저거 형이 입으면 바로 황해 면정학 됩니다. 내가 입으면 바로 황해 면정하게 돼요? 예. MG가 없나? 면정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걸요? 왜냐면 제가 스투핏이 굉장히 좀잘 나오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고 아무튼 난 이제 진짜 패션에 대해서 1도 모른다. 근데 또 뭔가 반골 기질이 여기서 또 튀어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관심 없을 것 같고 막 비싼 옷, 그러니까 옷에다가 막 돈을 막 많이 들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진짜 찐따 그 잡채야. 사람마다 그래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명품들이 그래도 아끼는 소장하고 있는 정말 아끼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가방이 됐건 지갑이 됐건 지갑은 그래도 명품 지갑 좀 있으니까 근데 막 관심이 없었고 랄프한테 다 줬지. 뭐 내가 아주 아끼는 뭐 신발이라든지 일단 뭐 기본적으로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것들 이게 좀 자랑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같이 뭔가 나랑 비슷한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에 되게 공감 많이 하고, 그치? 뭐 옷에다 돈 들이는 게 제일 돈 아깝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성에게 인기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쵸? 솔직하게 말해봐요. 옷잘안사 입고 그냥 후줄근하게 아무거나 걸쳐 입고 다니시는 분들 이성에게 인기 없죠? 자기 꾸밀 줄 모르니까 그죠? 제가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실리주의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꾸밀 줄 알고 그런 게좀 필요하긴 해요. 가성비로라도 어떻게든지 본인을 조금이라도 꾸미고 살아야지. 그런 걸안 하면은 이성이랑 아무런 접점이 안 생기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아, 실리라기보단 실속. 너무 실속만 차리면. 다들 뭐, 저 무신사를 입어보셨죠? 전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본 적도 없고. 그만큼 나는 패션에 전무하다. 아무튼, 네. 무신사는 패션 공룡이라고 불릴 정도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언론에 공개된 매출, 연매출만 5천억 원을 벌고 있고, 영업이익도 500억 이상 나고 있다. 이에 대항해서 쿠팡도 패션 행사를 열기도 하고, 쓱닷컴은 W 컨셉을 인수하는 등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지만, 절대 쿠팡이나 쓱이나 네이버는 패션 업계 쪽에서는 이 무신사를 이길 수가 없다. 쿠팡은 OTT 시장에도 진출을 했다. 유명한 게 이제 SNL이죠. 더 오래 고객이 체류하도록 판을 짜는 고도의 수였다. OTT. 근데 이제 쿠팡이 SNL에서 나온 장면 중에 하나인데, 무신사 냄새 지리네. 지코가 출연했던 편에서 그 회차에서 주현영이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진다. 무신사 냄새 지리네. 그래서 이게 무신사 냄새라는 게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근데 무신사 냄새는 SNL에서 먼저 퍼뜨린 건 아니고 그 시초는 사실 DC 인사이드예요. 예. 인터넷 문화 수도라고 불리잖아요. DC 인사이드가 무신사 냄새가 아니라 무릉내라 그랬죠. 무릉내. 예. 무릉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게 아마 좀 내가 알기로는 그 패션 갤러리 이런 데에서 파생된 것 같은데 무릉내라는 밈 자체가 애초에 있었죠. 무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마디였다. 이런 것들이 밈으로 자리 잡으면 무신사 판매율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OTT에서 저렇게 대놓고 쿠팡 기업 산하에 있는 그 에? 쿠팡 플레이 거기에서 이제 SNL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렇게 대놓고 무신사 냄새 지리네라는 이제 그런 그 이제 비하 아닌 비하를 개그로 분명히 했겠지만 그만큼 파급력이 높으니까 뭐 한 얘기겠지만 그걸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패션 업계는 웃긴 게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예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아주 젊은 층들 중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10대들 이제 애들 패딩 입을 때 무스너클이라든지 굉장히 좀 비싼 그 브랜드 지금은 뭐 사실 뭐 노스페이스 패딩 잘 안 입죠. 걔네들은 오히려 되게 진짜 비싼 100만원 갱 넘어가는 그런 비싼 패딩 입고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오가 좀 살고 예 그런 학교에서 그런 게 교내에서 그런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좀 꾸미고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좀 예민하고 그런 시기가 또 10대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뭐 겨울철에 입는 패딩들, 패딩 브랜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패션 업계에서 엄청 그 타격을 입었다. 뭐 방학 동안 배달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번 돈으로 뭐 비싼 패딩 하나 장만해서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 브랜드 뭐죠? 이거 뭐였지 랄피야? 세 번째 있는 이거? 톰 브라운이요? 톰 브라운. 톰 브라운 가디건 같은 거 교복 위에다가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러면 애들이 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명품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그쵸? 엄청 비싸졌어요. 근데 패션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위험하게 생각한대요. 예.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패션 업계에서도 이 명품 브랜드가 어린 애들이 입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브랜드의 가치가 죽어버린다고.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요. 누가 입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예. 급식들이 입기 시작하면은 그 브랜드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패딩 대장 그 서열 있잖아요. 패딩 대장 서열. 요런 것도 있어요. 그죠? 패딩 계급 1대장. 패딩 계급도. 캐나다 무슨. 예. 부모 등골 빼먹는 순이냐. 2020년도 패딩 계급도가 뭐길래. 그러니까 2020년도 아마 엄청 추웠던 것 같아요. 맞죠? 예. 엄청 추웠을 거예요. 패딩의 계급도. 파라점퍼스. 뭐 CP 컴퍼니. 뭐 이 정도는 입어 줘야 된다라는 어떤 브랜드를 보고 고르는 거죠. 기능보다도 브랜드를 좀 많이 고르는 것 같아. 근데 기능을 따지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상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애들은 기능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가성비 똥망이라는 어떤 소문도 돌고 그래 버리면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안 입을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예. 무스너클, 캐나다 고스, 노비스, 스톤 아일랜드.
캐 그 저 패딩 계급도예요 이게. 몽클레어가 대장급이래. 그래도 그럴만한 게 이 몽클레어는 가격대가 사악함을 넘어서서 좀 무자비해요. 그쵸? 몽클 패딩 이쁜 거 신상 하나 사려면은 한 2-300 줘야 되지 않나요? 그쵸? 롱이 500이라고요? 쇼패딩이 400까지야? 아, 400이야? 아 진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무리 그러니까 몽클레어 입는 게 아싸리 나을 수도 있어. 어 비싼 패딩 하나 한 10년 입자 라는 마인드. 10년 좀 오반가? 아니 5년 입자 라는 마인드로 겨울 때마다 끈에 입는 그런 진짜 좀 먹어주는 패딩 하나 사야겠다 하고 마음 먹으면 아싸리 뭐 200 정도 더 들여갖고 몽클레어 하나 장만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 몽클레어라는 브랜드 자체는 급식들이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는 불가침 영역이니까. 예, 400, 500을 들여서 몽클 입고 다니는 급식 봤어요? 그런 애들은 아마 이제 뭐 진짜 예고, 연예인들 배출해내는 그런 예고, 그리고 집 자체가 엄청 금수저 집안이어가지고 그런 애들은 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다닐 수는 있겠네요. 예. 아, 널렸다고? 근데 다 짭이지 않을까? 와. 몽클. 그 다음에, 뭐, 나이젤 카본, 캐나다 구스. 이제 중장급, 소장급은 노비스. 텐시, 맥케이지, 스톤 아일랜드. 이제 요 라인 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급식들의 영역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창피하게도 맥케이지예요. 저는 소장급 패딩을 소장하고 있어요. 예, 저는 맥케이지 있어요. 그 맥케이지를 왜 샀냐? 내 사이즈가 나와요. 놀랍게도. 12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맥케이지 패딩 치면은 요게 가장 유명해요. 아 이거 말고 이거 아니 아니구나. 그 흑인 남자가 이렇게 아 맥케이지 딕슨 이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맥케이지 에드워드고 에드워드 말고. 이거예요 이거 딕슨 딱 그 애들. 예 걔네들이 좋아할 만한 그 디자인이긴 해. 그쵸 맥케이지 패딩. 네, 이제 좀 색깔이 저는 털 색깔이 요거예요 저는. 급식들이 엄청 좋아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 확실하긴 하더라고. 나도 이제 막 100만원 넘는 그런 패딩을 얘 한 150 주고 샀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싼 돈 들이고 산 이 패딩이 맞아. 내가 이거 보고 샀어. 이 짤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산 지 엄청 오래됐죠. 한 4년 됐죠. 4-5년 됐죠. 예. 패딩 항상 패딩이 좀 유행할 때. 예. 나도 요거 보고 나서 와 존나 이쁜데. 개 이쁜데. 그래 가지고 그냥 뽕뽕 차 올라가고 갑자기 나도 좀 충동 구매하게 된 건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진짜 재수도 없었던 게 맥케이지 딕슨 이거 입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 지하철에서 노인 아저씨랑 싸우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영상이 너무 돌더라고 유튜브 내에서.
근데 나랑 똑같은 옷인가? 뭐지? 뭐 저 전마 입고 있는 저 패딩이 맥케이지 딕슨인데? 뭐야 뭐야? 했는데 진짜 맞더라고. 어. 맥케이지 딕슨 입고 있는 그 애가 그 지하철에서 그 노약자석에 앉아갖고 그 할아버지랑 이렇게 막 욕짓거리하고 막 싸우고 그랬던 그 영상이 있어요. 하... 뭐 그렇습니다. 예. 부모님들 등골 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악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네요. 등골 빼먹는 순위. 아무튼 뭐 이제 브랜드 가치가 확실히 급식들이 이렇게 좀 접근하게 되면 그때부터 좀 하락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입느냐가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 요즘도 톰 브라운 입나요? 요즘 톰 브라운 잘 안 입지 않아요? 톰 브라운도 엄청 그 약간 문신 양아치들이 많이 입고 다니고 중고차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좀 이미지 안 좋은 그런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좀 저기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 톰 브라운 많이 입는다고? 아무튼 뭐 이렇게 SNL에서 그 무릎내 난다라는 무신사 냄새 난다 뭐 이런 밈 쓴 게 쿠팡에서는 비하할 의도 없었다고 하긴 하는데 무신사가 이제 엄청 뭐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네요. 뭐 연매출 5천억 원이면은 대단하네. 무신사를 입으면 평타는 친다. 하타치들은 무신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그 정도야? 무신사? 아,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 브랜드가 그냥 많은 거예요. 아, 무신사가 보세 옷 그거 아니야? 보세는 다 브랜드예요. 무신사 냄새 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체 제작을 안 하는 거야?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있어요. 무탠다드라고. 아,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네. 넌 그걸 어떻게 알아? 좀 예전에 옷 많이 사 입었으니까. 랄프가 입는 게 다 무신사야? 다는 아니고. 아, 무탠다드 옷들이 무난하게 예쁘다. 그래서 사람 구실이라도 좀 하려면 무신사에서 옷 사입어라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랄프 보라색 맨투맨도 무신사 거라고.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완전 무릉도원 그 자체는. 아, 감사합니다. 오다가 오랜만에 뵙네요. 건승하십시오. 아이,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뭐 무신사. 어? 랭킹 순? 랭킹은 어떻게 보는 거야? 여기 상단에 랭킹. 아무거나 이제 그 좌측에 인기 항목 보셔도 되고. 좌측에 인기 항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랭킹 맞지?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이거야. 3시간. 그쪽은 광고 라인 같은데요? 응? 따봉이 좀 5만 개 바뀌었죠? 여기 요새 이게 지금 제일 핫한 거지? 스파오 거, 예. 근데 저 플리스가 2만 6천 원이라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가 보다. 엄청 싸게 풀렸나 보네. 스파워 옷 무난하긴 한데. 응? 스파워 옷이 무난하긴 해요. 스파워는 또 뭐야? 예전도 많잖아요. 스파워 브랜드 이름이. 아,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이게 무신사에 다 입점해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근데 이게 진짜는 무신사 스탠다드 이거네. 무신사 자체 제작, 그지? 네, 맞아요. 어우, 존나 고급진데? 저 모델 본 저 유튜버잖아요. 아,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나 진짜 폐알못인 것 같아. 뭔가 약간 좀 구두랑 좀 뭔가 패트와 매트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왜 이렇게 크게 입지? 라는 느낌도 좀 들고. 패션이라는 걸 나 잘 모르겠다. 아, 그냥 진짜 아무런 악의 없이 그냥 진짜 한 말이야. 내 눈이 썩은 거지. 내 시선이 되게 구린 시선인 거지. 이게 되게 얼마나 핫하고 좀 멋진 건데 내 눈에는 그냥 부이상해 그냥. 형이 코트 입은 걸 본 적이 없네. 이건 되게 멋진 거죠. 어쨌건 예, 멋있네. 예. 코트 24만 원이면 비싸죠. 원단이 좋나 봐요. 무난한 게 많아서 무신사가 잘 팔린다. 가격대는 상당하네요. 근데 성분이랑 군화 같은 거 이쁘다고 소개할 때 알아봤음 이응이응. 아 근데 진짜 비싸다. 근데 그만큼 품질은 보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네. 확실히. 다 브랜드예요. 무신사 스탠다드가 어떻게 브랜드야? 무텐다드 브랜드죠. 무텐다드도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무신사가 좀 먹어주는 거야, 그러면? 무난하게 나와서 그래. 그냥 베이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막 로고 같은 것도 없고 진짜 완전 스탠다드하게 나온 거. 아, 로고도 없고 그냥 그런 걸 추구하는구나. 깔끔한 거를, 그치? 기본템 하나씩은 있는. 아, 그래요? 무신사를 입어라, 패션을 모르는 애들은. 나처럼 쿠팡 같은 데서 옷 사 입지 말고. 알겠습니다. 쿠텐다드 야무지. 네. 쿠팡 옷이 참 좋긴 해요. 네. 네. 맞아요. 고무줄 바지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단 나는 이쁜 거보다 편의성을 더 추구하죠. 근데 편의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쁘기까지 하다? 그러면 이제 눈깔 돌아가는 거죠. 예, 아디다스, 나이키 많이 애용하죠. 예. 넘어갑시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가방? 여시 아니야 여기? 여시에서 씨발 남자를 냄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봅시다. 아무튼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보스턴 백. 토드 백. 백팩. 명품 백, 메신저 백, 숄더 백, 크로스 백, 클러치 백. 클러치 백 싫어하는 이유, 폼파리일까 게이일까 생각하게 된다. 존나 싸 보인다. 한 손에 담배 물고 클러치 백 하고 있으면 허벌 냄저.
제발 씨발 메신저백 힙색. 아 씨발 저격당했네. 저 이런 가방 몇 개 있거든요. 바이크 탈 때 이렇게 뒤에다 메고 다닐라고 담배랑 핸드폰이랑 뭐 이런 거 모자랑 이런 것도 좀 넣어놓으려고. 바로 저격당했네. 편해서 나도 하고 다니는 거거든. 거기다가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거 하나씩 딱 넣어놓고 다니면 진짜 편해. 더 좋은 건 뭐냐면 여기 구멍이 있어. 이런 데 구멍 있거든. 여기 구멍에서 핸드폰 충전 선이 나와. C타입이 핸드폰 들고 다니 충전하면서 메신저백에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이 되면서 핸드폰을 할 수 있어. 기가 막히죠? 얼굴이 조착났으면 제발 힙색을 매지마. 존나 굳은 모자 돌려쓰고 힙색 매도 한국 남자. 아이고 비하가 많네. 대망의 1위 에코백. 에코백은 나 안 들고 다니긴 해. 마트 봉다리 같아갖고 약간. 그냥 뭐 보자기 싸매고 다녀야 된다는 거야? 얘 기준에는? 가방의 완성은 얼굴이다. 뭐 그런 얘기 같아. 미쳐버린 SNS 인증 맛집. 헐 기차가 온대? 와 이건 진짜 와 뒤에서 다 카메라를 찍고 있네. 베트남이야? 와 카페가 있구나. 또 미쳤다. 먼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아이씨 엠마스톤이 단편 영화에서 성기 노출을 포함해서 파격 노출을 했다. 엠마스톤이 예전에 그 저기 앤드류 가필드랑 사귀었던 그 배우 아니야? 맞을걸요? 그리고 뭐 머리 흑백으로 반반 갈라갖고 무슨 이름 뭐였지? 뭐 파니갈레였나? 뭐 있지 않았나? 영화? 그거 봤었는데? 아니야 여자 머리 그 반반으로 해갖고 크루엘라 맞아 성기 노출을 한다? 너무 저런 걸로만 홍보하고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하긴 우리도 박쥐 영화 박쥐 때 송강호 배우님 그 저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이돌 재산 순위 1위? 지젤이 누구야? 지젤? 에스파 아니에요? 에스파의 지젤? 네. 레저 업계 일본 재벌 회장의 손녀라고. 일본 내 골프장만 60개 이상이고 호텔 리조트 사업. 아 호텔이랑 리조트 나오면 끝났지. 완전 재벌 기업 회장 손녀이자 아빠가 지금 사장으로 있어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다. 지젤은 현 아이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목표도 다를 것이다.
가장 부자다. 이야. 일본 여자구나. 일본 지젤 처음 듣는다. 이쁘네. 그러니까 동양적인 매력이 확실하게 있네. 못 참고 싸버린 년 뭐야? 이렇게 제목이 천박해. 사슴이잖아. 아 시원하게 싸네. 수컷 사슴이구나. 수컷 사슴. 아, 많이도 싼다. 수컷 사슴이네. 세상이 좋아졌네. 이제 수컷 사슴이 이렇게 오줌 갈기는 거를 고화질로 볼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로. 초밥을 썰어 먹는다고? 저는 초밥을 먹을게요. 어떤 초밥 제일 좋아해요? 연어 먹을게요. 연어 좋아하세요? 아, 주세요, 주세요. 초밥님이잖아요. 네.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연어를 아니, 근데 초밥을 잘라 먹어요? 네, 잘라 먹어요. 그 김밥도 혹시 잘라주세요? 잘라먹진 않고 그 안에 뷔페처럼 하나씩 골라먹어요. 하나를 단무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그러면 한 줄을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초밥 잘라먹는 사람 처음 봐요. 소식자가 이제 막 유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식가들은 대식가들 나온 다음에 소식자들 막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활의 김태원님은 진짜 소식가긴 하더라. 그런 얘기하더만 밥을 꼭 먹어야 됩니까? 막 이러던데. 갤럭시 쓰는 남자를 싫어한다. 싫어하는 여자들을 특징. 갤럭시를 쓰면은 거울 셀카를 못 찍어요. 아이폰은 필수거든요. 갤럭시 쓰는데 버즈 끼는 남자. 뭔 채널이야 이게? 취중 뭐지? 취중 여담? 뭐야? 취중 저 한자 뭐냐 저거? 취중 여담.
어 요거네. 나는 아이폰. 왜냐면 일단 에어드롭이 가능해요. 그만큼 우리가 긴밀하다는 거지. 아 뭔 이런 거 생각을 해. 아 이래서 연애 못 하나 봐요. 이런 거 이제 갤럭시 쓰면은 약간 거울 셀카 못 찍어. 뭐 사진 찍을 때마다 거슬려. 이 사과가 보여야 된다고 사과가. 아 그리고 난 이런 거 진짜 싫어. 갤럭시 쓰는데 보드기를 감자. 또 이따가 해가지고 이러고. 난 오히려 이렇게 특이한 게 좋아. 최신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다 떠나서 아~ 그냥 멋있다고 해야 되나? 멋있어. 걔는 다 최신이어야 돼. 아 갤럭시 진짜 너무 싫어요. 거울 셀카 생각해봐. 제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제일 멀쩡한 생각을 갖고 있네. 어 얼마나 자존감이 나지만 폰으로 눈치를 보고 사냐. 인생 최대 업적 아이폰 쓰는 것. 허영심을 채우는 가장 저렴한 물건. 네 얼굴 꼽고 아이씨 이거 댓글 저항 없이 터지네. 아이씨 유튜브 성님들 댓글 폼 미쳤다. 어 거울 셀카를 신경 쓰면 그 얼굴이 그렇게 생기면 안 돼. 와 아. 아 근데 이분 좀 상처 좀 많이 받으셨겠는데. 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 카메라 들어가고 있을 때는 전 남친 중첩의 원리. 이게 주겔에서 나온 이야기죠. 전 남친의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좀 전 남친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가상의 괴물을 원하는 여자들이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전 남친은 이랬고 전전 남친은 이랬고 전전전 남친은 이랬고 전전전전 남친은 이랬고 그들의 장점만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음 사귀는 사람한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전 남친의 기, 전전 남친의 테크닉, 전전전전 남친의 감성 이런 걸 다 모아서 다음 남자에게 찾는 여자가 있다. 그 다음 남자한테 청구석을 들이미는 행동. 내가 그동안 만났던 애가 야 얼굴이 이 정도였어. 야 내 전전 남친은 키가 180이었어. 그러면서 내 전전전 남친 대기업 다녔어 하면서 이 모든 걸 합쳐놓은 완전체 건담을 만들어가지고 딱 얘한테 주는 거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남자를 볼 때 나 이것만은 포기 못해. 이게 너무 많아진다 점점. 이것만은 포기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제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좋아해주는 남자 여기서 이제 점점 더 가는 거지. 근데 좀 피부는 좀 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허벅지가 굵었으면 좋겠다. 몸통이 굵었으면 좋겠다. 옷을 좀 잘 입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남자들이 경험 적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진해진다는 전남친 중첩의 원리.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여자들만 매도하는 거일 수도 있어. 남자도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가슴, 예를 들어서 뭐 가슴 큰 여자를 사귀다가 가슴 작은 여자를 사귀게 되는 거지. 그럼 가슴 작은 여자랑 만나면서 전 여친이 자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내가 상대적인 거라고 봐. 근데 남자는 뭐 얼굴 외모를 좀 더 보니까 여자에 비해서 안 그렇다고 새로운 게 좋다고. 근데 뭐 그런 데이터들은 생기지 않나? 내가 이제 뭐 키 큰 여자랑 사귀어보고 키 작은 여자랑도 사귀어보고 뭐 했는데 결국은 이제 키 큰 여자가 좋더라 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 여자들도 뭐 뚱뚱한 남자를 사귀어보고 뭐 마른 남자를 사귀어봤는데 마른 남자가 좋더라 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성격이 맞아야 된다. 다음 사람한테 그걸 요구하진 않는다고. 근데 저는 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을 좀 요구했냐면, 말 안 할래요. 8년째 담배값이 4,500원인데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 가격을 올리는 게 가장 금연 정책의 올바른 정책이다. 4,500원에서 더 올리면 그건 진짜 좀 많이 선 넘는 게 아닐까? 그치? 또 슬슬 시동 거는데 그만 좀 해라 진짜로. 그만 좀 해. 까지 보죠. 크림파이가 뭐냐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저 닮았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중국인이 됐건. 네.